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리빗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서 있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출이집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광야로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시내산, 이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 이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벌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사막에 거하는 광야에 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목적지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의 산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아말렉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싸움을 걸지 않았고 시비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은 왜 공격했을까요? 저는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조직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큰 이집트 군대를 소멸시켜버렸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 국가를 쉽게 빠져나왔다는 것. 열장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렸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이 아말렉 족속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땅을 지나감과 또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세력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담을 이제 공격적인 본능으로 성향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싹이 더 자라기 전에 이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기 전에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삶이 평안해야 되고 평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의 삶이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탄마귀 권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넘어질까봐 당할까봐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부딪혔다거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따라 비전을 쫓아왔는데 내가 부딪혔다. 확신하면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따라왔음에도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확신하면 됩니다. 아,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적들도 나를 공격하다 마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를 함께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처음으로 겪는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관리들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서 살아왔던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한 번도 누구를 맞서서 대항해서 싸웠던 적이 없어요. 한 달 반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훈련도 없었고 한 번도 어떤 큰 위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벌어진 것은 어떤 연습과 훈련이 아니라 실전의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영적인 전투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과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날마다 고민하죠.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싸울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먹을 것도 못 가지고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챙겨 나왔겠냐는 거예요. 무기를 챙겨서 나올 수가 없었죠. 자기 한몸, 자기 가족들 챙겨서 나오기도 힘든 판국에 무슨 무기를 챙겨서 피난을 오겠습니까? 도망을 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성경, 신대원 사수하는 동안 나와 함께 주었던 성경과 가족들을 챙겨서 나올 것 같아요. 이 다음 것, 예물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내가 소중하게 생기는 어떤 노트북,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몇 가지만 딱 챙겨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무기라는 것은 전혀 챙기질 못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기조차도 소유하고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거대한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전투 앞에 놓여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떠한 무기로 싸우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무기로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기드온의 300 용사와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과의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굉장히 비상식적인,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전쟁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들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무기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5개,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 지팡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무기를 선택한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쟁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는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실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알죠. 그런데 기도의 손을 드는데 모세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를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곡괭이라도 낯이라도 하나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싸움을 해도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를 이길까 말까 한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을 선발하라, 얼마를 선발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싸워주시는 대로, 인도해주시면 인도해주시는 대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얼마를 그냥 선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론과 훌은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면 너희들이 보이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전쟁을 해라. 지금 한 사람의 힘도 더 보태야 될 상황이에요. 한 사람의 어떤 힘이라도 보태야 될 상황이라고. 근데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 왜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였다면,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니 이 노인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뭐 하나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야 될 판에 얼마를 선발해서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겠다고, 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합지졸과 같은 이 군대를 데리고, 이 선발되었다고 하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냐. 그리고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전쟁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있어서 명령을 탁 하다라면 탁탁탁 움직일 텐데 지금 자기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수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자 하면 뭐 싸울지, 뒤로 물러서라 하면 물러설지 아무런 어떤 합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모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 그냥 전쟁터 가운데 있어서 몇을 선발해서 나는 죽지 않도록 너희들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아바타처럼 부려서 전쟁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서 명령을 하다라면 오히려 소통이 잘 돼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 늙어빠진 육신을 끌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배워야 될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으면 힘을 보태야 되는데 모세는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것이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 속에서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머물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이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항복을 하게 되면 포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 항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굉장히 분주한 나의 삶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어디보다도 치열한 나의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대학부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지체에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학로에서 직장인 예배를 드려보자. 대학로에 직장이 있거든요. 저 말고 누가 있나요? 너 말고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 1대1로 일단 시작하자. 점심은 어떻게 하나요? 김밥을 사놓겠다. 12시부터 1시까지 딱 1시간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 빼서 55분만 하겠다고. 뛰어갔다가 뛰어오면 되는 거야. 영적인 전쟁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싸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나의 스펙을 쌓고 나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분주한 일상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야 될 곳, 그리고 머물러야 할 곳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곳,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곳,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왜 나는 맨날 지느냐고, 왜 나는 맨날 넘어지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싸우고 내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영적인 전쟁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나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그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올라갔어요. 전쟁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명령받은, 명령을 하달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선봉장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고 또한 아직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쉽게 말하면 31개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굉장한 전략가이고 장군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달란트가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31개의 성을 무너뜨린, 31개의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왕을 잡아들였던 이 여호수아, 능력이 많은 여호수아였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이 많은 여호수아가 있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되었고 모세에게 길들여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길들여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체도 지금 전쟁이 처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높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였고 피곤하여서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다는 것. 아론과 훌은 끝까지 모세 옆에 붙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을 받쳐주었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의 한정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욱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날마다 아말렉의 어떤 도전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지금 상대가 아닙니다. 시내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 피한다고 그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서 잠깐 그 시간을 딜레이 한다고 해서 내 힘이 길러지고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전투 가운데 참여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을 이겨야지만이 지금 시내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말렉과 전투와 같은 삶의 모든 전쟁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졌다고 실망하고 염려할 필요 없고 또 질까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투항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질 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길 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만 좀 어떻게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그냥 조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없이 의심에 가득 찬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또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하늘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하나님께 다 모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을 것을, 응답이 나에게 확실히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숨은 쉬지 않고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동안 안 쉬는 분 계십니까? 설교하는 동안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호흡을 멈추고 쉴 수는 있죠. 멈출 수는 있지만 영혼이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 때로는 어떤 내 상황과 어떤 상태 때문에 잠깐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훈련을 한 번 더 하고 무기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는 곧 승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절대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기 형제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하고 싸워서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난하냐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겼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너 어떻게 지냐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어요. 사람이 보면 그런 싸움이라고. 커도 너무 큰 어떤 거대한 사람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소년과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소년과 성인의 싸움이 아니라 성인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키의 차이가 있었겠죠. 골리앗의 키가 한 240에서 뭐 265 이 사이였다고 하는데 다윗이 아무리 커봤자 뭐 180 됐다고 해도 60, 70cm의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그 전쟁의 차이는 어떤 그 체격의 차이, 무기의 차이, 키의 어떤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전쟁해봐야, 둘이 싸워봐야 다윗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을 절대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물맷돌 5개. 곰과 사자, 늑대들을 쫓는 데 사용했던 그 물맷돌.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던졌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방패도 있었고 칼도 있었습니다. 막으면 막고 다윗을 먼저 치려면 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그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 상대적으로 작은 다윗과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는 다윗.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면, 잘못 보면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너무나 큰 관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자와 멀리 있는 늑대와 들짐승들을 쫓는데 사용했던 이 물맷돌인데 전쟁터에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맞추기 쉽냐는 거예요. 키가 260이면 머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근데 한 저보다 1.5배 컸습니다. 대충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관역이라고. 목사님 기약이 너무 심하십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너무 커. 대충 던져도 그냥 막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질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가 크면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문제는 정말 큰 관역과 같은 골리앗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지고 결국에 넘어질 골리앗과 같은 문제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작은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이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큰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를 위하는 사람과 물질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할 때 나는 4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상황이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달려가고 달려가다 넘어져서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왜 원망하십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대요. 아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걸어가면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안 다쳐요. 근데 조금 걷기 시작하고 뜀박질 좀 시작한다고 하면 앞도 뒤도 좌도 우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눈도 감고 막 달립니다. 그리고 부딪혀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원망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내가 뛰는데 나를 안 잡아줬냐고. 왜 내가 넘어지는데 왜 내버려두냐. 아니 지가 달려가고 지가 넘어지고 지가 피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쳐 손 쓰기도 전에 혼자 넘어지고 우는 거예요. 혼자 넘어져서 다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때로는 내가 정체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분명히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지시라고 부르라고, 여호와의 승리 깃발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이 한 번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했다고 방심하고 한번 승리했다고 한눈 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두 손을 들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결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장소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따라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상태를 따라서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에 따라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폐색이 짙은 전쟁을 한다거나 내가 혹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겠어요.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줘. 나는 이미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구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